라디오나 매일 아침 어김없이 진행되는 수영 훈련.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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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반복되는 바다와의 한판 승부. 바다로부터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필수 훈련이다. 새로운 또 24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에 단 한 명의 인명사고 없이 하루를 보내자고 화이팅을 외친 겁니다. 위험은 닥치기 전에는 모르는 법. 튜브를 타고 물놀이를 즐기다 파도에 튜브가 뒤집어졌다. 아니야. 어머니 조금만 참으세요. 물에 빠지면서 목을 부딪힌 모양.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해야만 한다. 목이 꺾였어요. 목이 꺾였다고? 계속해서 고통을 호소하는 환자. 그의 상태는 어떨까? 머리 부분을 부딪혀졌어요. 그래서 오면서 그 감각하고 호흡하고 아무 이상이 없으시고 현재 지금 엑스레이 찍고 정확한 상태는 파악 중입니다. 예측할 수 없는 사고 현장은 잠시도 방심할 틈을 주지 않는다. 바다를 주시하고 있던 해경이 물속으로 뛰어들어갔다. 무슨 일일까? 모래사장에 눕히고 뭉친 다리를 풀어주는데. 미안해요. 지가나가지고. 게다가 이 남성 꽤나 건장한 체격이다.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 네, 고맙습니다. 다리에 쥐가 난 것만으로도 바다에서는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 쥐가 나는 경우는 꽤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발생을 합니다. 끝까지 파도가 대수랴. 젊은 혈기 바다에 몸을 던지고 곧이어 뒤따르는 사고. 해양경찰이 구조에 나섰다. 갑작스럽게 튜브가 뒤집히며 물에 빠지게 된 것인데 의식을 잃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 구조가 늦었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 어떻게 되신 거예요? 아니야. 제가 장난치다. 다시 생각해도 아찔하다. 와, 장난 아니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튜브 태워서 막 흔들다가 빠지고 나면 그 사람은 구조가 안 되거든요. 해가 지면 또 다른 사고 현장이 되는 해수욕장. 휴가 온 즐거움에 술을 마시다 보니 취한 상태로 입수하는 이들이 끊이지 않는데 밤에는 시야 확보가 되지 않아 사고가 벌어지면 훨씬 위험하다. 잘 하셨네. 미안합니다. 선생님, 나 지금 많이 하신다는데 일은 없으십니까? 네, 혼자. 혼자 오셨습니까? 보호소에서 하룻밤 재우기로 결정했다. 혼자 해수욕장을 찾았다는 이 남성, 대체 어떤 마음이었을까? 아, 죽을 뭐 그런 기분, 죽을 것 같은 그런 더러운 기분. 나 알았나? 네, 맞아요. 이게 이런데. 저희 모토가 행복한 바다, 행복한 국민이거든요. 행복한 바다를 국민들에게 지켜주기 위해서 저희가 뭐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험에 빠진 사람에겐 도움이 절실한 순간. 그러나 누구도 선뜻 뛰어들고 싶지 않은 현장. 구조대는 언제나 그런 곳을 향해 앞다퉈 달려간다. 1초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이동 중에 구조 준비를 모두 마쳤다. 사람이 지금 물에 빠졌다고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지금 출동 중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고자만큼 구조대의 심장도 긴박하게 요동친다. 앞에서 3m요? 바위 앞쪽으로 3m요. 망설일 틈이 없다. 바로 물속으로 뛰어들어간다. 생명을 구하겠다는 사명감이 두려움조차 있게 한다. 그쪽이었대요? 예, 그쪽! 거기 들어가는 쪽 있을 텐데. 물속에 가라앉은 익수자가 쉽게 발견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연습한 줄 알았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한번 들어갔다가 손만 한번 다시 한번 나오래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더니 계속 안 나와가지고 친구. 수면이 뜨끔하잖아요. 뜨끔한데 그리고는 안에는 정글 세게 쳐요. 물이 잔잔하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된다. 익수자를 구조해낸 순간부터 구조대의 손길은 더욱 바빠지는데. 야, 그리고 애들 바빠. 애들 가져가, 앵도 가져가. 반드시 심장 박동 소리를 되찾아야만 한다. 간절함이 통했던 것일까? 생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투. 희미하게 고동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제 빠르게 병원으로 이동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아야만 한다. 대원들의 마음이 급하다. 응급처치가 끝나자마자 병원으로 익수자를 이송했다.